2014년 8월 15일 저녁, 대학생인 우일범은 어머니와 함께 자야겠다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닦은 녀석이 무슨 엄마하고 자냐며 나가라고 했습니다. 아, 나가 이놈아! 닦은 녀석이 무슨 엄마하고 잔다고 이 난리야? 응? 아이. 어머니는 아들의 등을 안방문 쪽으로 밀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와 못다 나는 대화를 하면서 잠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휴, 나는 몰라. 아, 오늘 여기서 잘 거야. 아들은 어머니가 누워야 할 침대 자리에 벌러덩 누워버렸습니다. 체념한 듯 어머니는 누워있는 아들에게 이불을 덮어주며 잠을 청했습니다. 아버지 없이 혼자 자란 아들에게 항상 미안했고 항상 고마웠습니다. 아들 일범은 중학교 입학하자마자 부모님이 이혼하시는 바람에 어린 나이에 아버지 없이 어머니 그리고 외할머니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하다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범의 집 앞에 경찰 특공대가 일범의 집을 포위했습니다. 경찰은 확성기로 순순히 나오라며 방송했습니다. 주민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하며 몰려들기 시작했고, 경찰은 집 안으로 들어가 일범의 손에 수갑을 채워 나왔습니다. 2014년 8월 13일, 사건 발생 이틀 전, 올해 북경 모 실업전문대학 신입생인 유종령은 착한 성품으로 주민들로부터 예의 바르고 성실한 학생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종령은 오전 수업이 끝나고 친구 일범과 PC방에 갔습니다. 일범은 종령보다 나이가 두 살 많았지만 일범의 가정환경 때문에 제때 학교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PC방에서 한참을 논 뒤, 일범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다. 뭐 할 거 없으면 우리 집에 가서 밥 먹고 하다만 게임 한번 할래? 일범은 마땅히 할 일도 없고 늘상 가던 친구 집에서 시간 때우는 것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좋았어! PC방에서 못한 실력을 한번 보여주겠어. 아,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게임이 안 되는 거야? 두 사람은 PC방을 나와 종영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종영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주방에서 요리하고 있는 할머니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뒤따르던 일범도 익숙한 듯 할머니와 종영 어머니에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왔어요. 할머니는 친손자 같다며 일범을 반겼습니다. 그래 그래, 어서 오거라. 할미가 맛있는 저녁 식사로 너 좋아하는 두부 요리 해주마. 응? 일범은 할머니가 요리하는 방향으로 걸어가 고를 킁킁거렸습니다. 와, 우리 할머니 냄새 죽이는데. 역시 할머니 요리가 최고라니까. 일범은 종영의 할머니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종영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종영의 할머니와 어머니는 일찍이 일범의 가족사를 알고 있어 항상 집을 찾아올 때면 친손자, 친아들 대하듯 대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종영이 좋아하는 반찬보다 일범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줄 정도였습니다. 두 사람은 인터넷 게임을 하기 위해 컴퓨터를 켰습니다. 종영과 일범은 한참 게임을 하던 중 게임에서 일범이 잘못하자 한 소리 했습니다. 아, 야, 잘 좀 해봐. 아, 실력 불려준다면서. 아, 개뿔도 없구만. 아, 이럴 거면 하지 마. 하지 마. 일범은 한두 번 말했으면 알아들었다며 잔소리를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아, 알았어. 아, 잔소리 좀 그만해. 아, 슬슬 짜증날라고 한다. 종영은 화를 내는 일범이 우스웠습니다. 아, 뭐야? 아, 뭐? 아, 화내면 어쩔 건데? 아, 집에 가봐요, 호라몬 있고. 가면 뭐, 집에서 밥이나 먹을 수 있냐? 일범은 그만하라며 종영에게 말했습니다. 아, 그만해. 아, 그리고 우리 엄마는 건드리지 마라. 종영은 멈추지 않고 몰아붙였습니다. 아, 야, 가봐. 가보라고. 아, 부모님도 이혼해서 엄마 혼자잖아. 아, 부모도 이혼한 주제. 아, 우리 집에서 밥 먹여주고 뭐 게임도 하고 이렇게 해줬더니. 일범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은 촉촉한 땀으로 적셔져 있었고 동공은 확장되었습니다. 척추뼈를 타고 올라오는 냉기가 목뼈를 지나 정수리에서 멈추자 일범은 두 손바닥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한참을 구부정한 자세로 멈춰서 있자. 아, 뭐? 뭐 하는 건데? 종영은 한쪽 눈으로 힐끗 쳐다보며 무관심한 듯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허리를 굽히고 있던 일범은 책상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범은 인터넷 랜선을 뽑아버렸습니다. 일범은 책상 아래서 몸을 일으키며 두 손에 랜선을 잡았습니다. 아, 뭐 하는 거야? 컴퓨터 꺼졌잖아. 그때 일범은 재빨리 종영의 의자 뒤로 갔습니다. 일범은 힘껏 랜선을 잡아당겼습니다. 이를 마친 뒤 일범은 랜선을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본인의 소지품도 쑤셔넣었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나가려던 일범의 머릿속에 조금 전 종영했던 말이 메아리 쳤습니다. 애비 없는 자식, 홀어머니, 이혼한 집안, 불쌍한 어머니. 일범은 어깨에 맸던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일범은 천천히 종영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주방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때 인기척이 들리자 종영 어머니는 아직 식사 안 됐는데 들어가서 조금만 더 기다려. 아들이 방 안에서 죽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어머니는 일범의 끼니를 걱정하는 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할머니도 너 좋아하는 두부가 졸여주려면 조금 더 있어야 하니까 두부가 있구라. 시간 되면 부르마. 일범은 두 사람이 하는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벅 저벅 주방의 식칼이 있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일범은 식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칼을 들고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누가 그때 두부 먹고 싶다고 했어? 누가 그때 두부 먹고 싶다고 했냐고? 요리하던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어머니는 너무 놀라 주방 모서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일범아, 일범아 왜 이러는 거냐? 네가 우리한테 이러면 안 되지. 등을 굽히고 어머니 머리 위에서 어머니를 바라보던 일범은
네가도 잘 알잖아. 내가 왜 이러는지. 네 자식이 나보고 이혼한 집구석이라고. 오래님이 제사 불 생각이 잘한 놈이라잖아. 쓰러져 있던 할머니는 기어서 일범은 발을 물어뜯었습니다. 일범은 고통스러워했고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일범은 모든 일을 마친 뒤 종영의 방에 들어가 가방을 메고 집을 나왔습니다. 일범은 경찰서에 편지를 한 통 썼습니다. 종영에 대해 사회적 불순사상이 농후하니 조사해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일범은 사건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죽은 종영의 핸드폰에 문자를 했습니다. 오늘 영화표 예매해놨으니까 7시에 보자. 아, 정말 재미있는 영화래. 일범은 치밀하게 알리바이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날 저녁 일범 어머니는 고통스러워하는 아들 모습을 보고 어디 다친 곳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일범은 아 이거 아, 여자친구가 계단에서 밀어서 굴러떨어졌어. 아유 괜찮아 걱정마. 일범 어머니는 아들의 상처가 걱정되었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어머니와 잠을 자고 싶다며 어머니와 잠이 들었고 나는 엄마하고 평생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은 일범을 연행해 갔고 조사 과정에서 일범은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대보라며.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어제 저녁 7시에 종영이랑 영화 보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하도 안 나와서 뭐 무슨 일 있었나 보다 뭐 했죠. 문자 확인해 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경찰은 너무도 황당해서 잔인하게 죽인 종영 할머니 시신을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 사진을 본 후 본인이 생각해도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차마 사진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상처가 보이는 사진에는 눈에 보이는 곳만 일곱 곳의 큰 자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범은 울면서 범행을 시인했고 2014년 8월 20일 범행 현장 검증을 위해 종영의 집에 들어서자 일범은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일범은 수갑을 찬 채로 할머니 방향을 향해 삼배, 3번 절했습니다. 현장 검증을 마치고 나오는 순간 주민들은 일범에게 계란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었고 돌을 맞아 고통스러워하던 일범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온몸에 계란을 맞으며 고개 한번 들지 못했던 일범은 웃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부검 결과 할머니에는 총 36자리의 자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일범이 범행했던 현장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자 법정은 너무 큰 충격에 한동안 술렁였습니다. 일범의 집안에서 발견된 범행 도구도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법원은 일범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